자, 어머님께 맛있는 보양식을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찾아온 곳은 바로 천안에서 가장 유명한 중앙시장에 와 있습니다. 와, 한번 와보고 싶었는데 엄청 크네요, 이거. 저와 함께 중앙시장 돌아보시죠. 와, 와, 진짜 여기 시장이 크네. 어머니, 시장이 커요, 이렇게? 어휴, 되게 커요. 그럼 여기 중앙시장에서 가장 유명한 먹거리가 뭡니까? 먹거리 뭐 다 맛있지 뭘. 봄에 가장 추천하고 싶은 생선 뭐 있어요? 요새는 갈치, 자반 이런 거지 뭐. 갈치향, 자반, 고등어 자반? 아, 그렇구나. 전을 부쳐줘야 되는데, 전이, 부드러운 전이 뭐가 좋을까요? 부드러운 전이면 동태전이면 부드럽지. 동태전? 네? 오! 그런데 동태전 부드럽겠네. 네. 다른 뭐 고기전보다는 더 씹기 좋고. 그래요. 동태전. 와, 나물밥. 진짜. 어머니, 다 천안에서 나는 거예요? 천안에서? 네. 아, 그래요? 아니, 요즘 쑥도 나와요? 아, 쑥도 나오고 돌나물도 나오고. 어? 와, 안녕하세요. 야, 이거 또 시장에 오면 먹을 또 먹거리가 있네요. 꽈배기 안아주세요, 꽈배기. 야. 와. 지금 맞겠네요. 따뜻해. 장사가 잘 됩니까? 아,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는 천안중앙시장 상인회장 김준수입니다. 아, 아이고. 중앙시장 회장님. 예. 네, 안녕하세요. 어쨌든 이렇게 저희 시장까지. 그 중앙시장 처음 와봤는데, 야, 천안 중앙시장이 크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이렇게 큰 줄 몰랐어요. 저희 시장은 역사 깊은 한 100여 년이 넘었고요. 아~ 천안 지역에서는 그래도 제일 큰 시장이면서 아마 충청남도에서도 제일 큰 전통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진짜로? 그러니까 지금 들어오면서 쫙 봤는데 없는 게 없고. 맞아요. 또 길고. 네. 오~ 제가 오늘 어머니께 오리 단호박찜을 만들어주려고 해요. 아, 오리 네. 단호박찜? 네. 그럼 오리하고 단호박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아. 그럼 일단 제가 오리 정포로 한번 안내를 해드릴게요. 아, 먼저 오리부터. 네, 네. 아, 같이 가시죠. 꽥꽥꽥꽥 가시자고요. 꽥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우리 양현 씨가 네. 어머니를 위해서 오리 단호박찜을 해드린대. 이렇게 오리를 좀 구입해러 왔어요. 찜이 뭐 통으로 하세요, 뭐 뼈를 발라서 하세요? 뼈를 발라서 하죠. 어르신이 이렇게. 네, 뼈 발라야죠. 발라가지고. 뼈 발른 거. 꼭 네. 발른 거로다가 주시면 돼요. 네, 준비 좀 해주십시오. 네. 아, 감사합니다. 가장 중요한 오리를 또 메인. 네, 메인 디시. 아유, 안녕하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우리 단호박찜 네. 바로 이렇게 단호박찜 오리. 오리 단호박찜을 해야 되는데 예. 호박 큰 걸 하나 주십시오. 이거 오리 좋습니까? 아, 이게 예. 아, 단호박이 지금 요즘 예. 크진 않네요. 크진 않네, 그렇게. 아주 큰 거는 지금 나오는 철이 아니라 그래. 아, 그럼 예. 언제 큰 거 언제 나옵니까? 가을에 나오는 거지. 가을에. 아, 네. 야, 오늘 이제 봄이니까. 요즘에서 요게 제일 큰 거네. 그렇지. 우리 비해 뭐는 요거보다 조금 더 하나 더 사야거든요. 네, 제일 큰 거 또 큰 거 없습니까? 두 개. 네, 요즘 두 개. 가격이 어떻게 해요, 이거는? 두 개에 10,000원 드릴게요. 어이? 어? 와, 너무 싼 것도 아닌데? 또 고추 사야 돼요. 꽈리 고추. 요거는 2,000원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쑥도 사까, 쑥? 쑥 있어요, 쑥? 쑥, 예. 아, 요새 이제 봄철 나물. 거문도 쑥. 네, 이것도 이만큼 필요한데. 네? 아, 비싼데, 1,000원까지고요. 12,000원. 너무 싸게 주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싸게 드려야지. 아, 진짜. 예, 이래서 또 전통시장. 야, 이게 또 그래서 이 천안 중앙시장의 인심 아니겠습니까? 맞죠. 네. 사랑은 장난이 아니야. 나눔은 장난이 아니야. 아니, 시장을 싹 돌다 보니까 진짜 이제 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막 그렇죠. 나물들도 막 봄철 나물들도 막 많고. 봄철이라서 나물이 계속 많이 나올 겁니다. 아, 냉이국 맛있는데. 그렇지. 명태. 대구 생태. 천안에서 장 보려면 거의 이쪽으로 오시겠네요? 그렇죠. 거의 다 이 시장을 오신다고 보면 돼요. 아~ 또
읍면동, 읍면동도 외곽에 많이 있기 때문에 거의 저희 시장을 많이 이용해요. 아, 한 65만, 거의 70만 되는 인구가 거의 다 이 장으로 장을 보러 오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요즘 뭐 마트 때문에 뭐 상권 뺏긴다 그런 말 옛날 때 많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어렵죠. 지금도 물론 어려운데. 그런데 또 한번 와본 사람들은 그치. 야, 시장이 시장 이렇구나. 마트에 가면 딱딱 규격된 해서 가격표가 딱딱 붙어서 고급만 딱딱 살 수 있는 게 좀 비싸고 양도 작고. 물론 편리하긴 하지만은 또 애들하고 한번 이렇게 또 시장 와다 보면 어? 먹거리도 있고 간식거리도 있고. 그렇죠. 이게 산교육 아니겠습니까? 네. 중앙시장 뭐 딱 한마디 하시죠. 천안 시민 여러분, 저희 시장을 그동안 너무 이용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쭉 저희 전통시장을 이용했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천안 중앙시장 사랑해주세요. 와, 몇 가지가 있는 거예요? 저희가 한 40여 가지가 안 됩니다. 맞잖아요. 40여 가지. 40여 가지. 이가 안 좋으세요. 치아가. 치아가. 아, 그래서 그렇죠. 부드러운 걸로 제가 근데 맛을 보고 옛날 아마 어르신들이 다 이렇게 해서 드셨을 거예요. 야, 녹네 이건. 괜찮아요? 야, 제철, 제철 나물. 어, 맛있네요. 봄 향기가 여기서 봄 향기가 봄 세상의 모든 게 여기 있죠. 사람들 얘기로 가득하죠. 얼마입니까 이거? 다해서? 어머니를 생각해서 좀 드리는 거니까 다 드리고 맛있게나 드시게끔 어머니께 회장님께서 꼭 전달해줬다고 얘기할게요. 예. 효자신 것 같아요. 나눔. 행복. 일하러 나갔을 때 일하시는 거랑 봉사하러 나갔을 때 일하시는 거랑 느낌이 어때요? 틀리죠. 봉사는 해고나면 보람을 느끼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나와서 하게 되면 그만큼 그 내가 어려운 집을 해줬다는 보람이 참 느끼게 되더라고요. 고배가 끝나면 이제 나머지 이제 저희 이제 청소할 거 하고 그다음에 가구 이제 깨끗하게 가구 같은 거나 집기 같은 거 좀 닦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일 마무리가 되죠. 전등까지 달고. 네, 뭐였습니까? 네. 아유. 아, 제가 벌써, 장을 봤습니다. 벌써 장을 보셨습니다. 네. 아유, 와, 야. 이게 중앙시장 엄청 크더라고요. 네, 천안에서 최고죠. 네. 와, 뭐 네. 없는 게 없습니다. 어우. 네. 아, 단호박도 색깔이 되게 네. 이제 무르익은 그런 색깔을 골라서 잘 사오셨고요. 단호박을 좀 큰 걸 네. 살라 그랬는데 네, 지금 네. 철이 아니라서 작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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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를 사왔습니다. 아, 잘하셨습니다. 아, 네. 두 개.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오리. 아, 오리. 짜잔, 짜잔! 아, 명태전이네요. 예. 아, 예. 괜찮습니까? 예, 좋습니다. 이 중요한 본내용을 좀 살리기 위해서 쑥, 쑥. 예, 벌써 쑥이 나왔군요. 맞아보세요. 예. 요걸 전에다가 하나씩 다 올리면 예. 딱 먹을 때 향이 싹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고향의 향수를 또 맡을 수 있고. 예. 이거는 단호박찜이 못 들어가나요? 뭐 넣을 수도 있어요. 예. 쑥도 같이. 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아마 쑥이 들어가면 우리나라의 최초의 요리 레시피가 될 것 같아요. 예, 쑥이 들어간 단호박찜이면. 오리 쑥 지금, 예, 단호박찜. 예, 지금까지는 아무도 도전해보지 않은 그런 메뉴가 될 것 같습니다. 야, 그러면 네. 최초 네, 그렇죠. 문셰프과 수제자의 네. 만남. 네, 맞습니다. 핫! 핫! 아, 네, 한번 오늘 도전 한번 해보죠. 알겠습니다. 예, 예. 예. 뭐 요리를 잘하거나 뭐 그렇게도 못하진 않지만 이렇게 요리를 하면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그렇죠. 설레죠. 예, 네, 누구 네. 이렇게 맛있게 먹인다는 그런 게 있으니까 네. 네, 설렙니다. 네. 자, 뭐 해야 되나요? 일단은 호박을 네. 우리가 껍질째 먹을 거기 때문에 이 호박 표면에 묻어 있는 뭐 잔류 농약이라든지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소금물에 또 식초를 좀 투입해서 좀 닦아 주시는 게 좋아요. 네, 닦아 한번 닦아 주셔서 세척하신 다음에 전자레인지에 이 상태로 2분 30초. 아, 그다음에 뒤집어서 2분 30초. 네. 해가지고 네, 네, 잘 잘라주셨습니다. 야~ 네, 안쪽을 네, 조심스럽게 지금 호박이 익은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힘을 많이 주시면 안 됩니다. 와 이거 일부러 많이 돌리시면 안 돼. 네, 좋습니다. 아, 깨끗하네 안쪽이. 네, 완전 깨끗하게. 네, 너무 잘하셨어요. 와, 진짜. 아~ 아,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야~ 아, 요리를 잘하실 것 같아요. 네, 한 4mm 정도로 썰어주시면 됩니다. 버리고. 네, 4mm 정도로. 집에서도 요리하시나요? 집에서요? 네. 라면만 잘 끓입니다. 아, 라면을. 네. 예. 네. 라면도 쉽지 않은데요, 그죠? 비법은 네. 마지막에 면을 건지고 네. 라면에다가 계란을 푸는 거죠. 아, 네. 예. 또 음식의 맛을 좌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소스가? 네, 맞습니다. 네. 예. 배하고 그다음에 양파하고 그 마늘하고 생강이 이제 갈아서 들어가고요. 이제 고추장과 소금으로 간을 합니다. 아~ 네, 그 한번 아직 숙성 안 된 양념이지만 네. 맛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오! 네. 오, 매콤한데 달큰해요. 예, 네, 그렇죠. 예. 네, 네. 오! 예. 네. 맛있어. 그렇죠. 예. 네, 정성이 중요하죠. 예. 네. 볶음에서 또 양념을 또 추가할 거니까요. 네. 야, 좋습니다. 그 대한민국 최초의 그 단호박 오리찜에 쑥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쑥은 그냥 넣기 어렵기 때문에 끓는 물에 데쳐가지고 아주 부드럽게 한 상태에서 같이 버무려서 볶아보도록 할게요. 아, 진짜요? 네, 네, 네. 처음으로 넣으신 네, 거예요? 네, 네, 쑥입니다. 야, 네. 확인해 주시고. 네. 아, 어디서 본 건 많아요? 네, 잘하십니다. 네, 지금 손목을 돌리시는 이 수준이 네. 거의 중급 이상의 기술인데. 아, 진짜요? 네. 창업해도 됩니까? 네, 창업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야. 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아, 자, 먹고. 네. 이거 호박과 같이 먹으면. 네, 그 정도 채우시고 이제 뚜껑을 닫고 네. 에어프라이로 한 15분 정도 찌면은 이제 단호박찜이 완성됩니다. 와, 아, 찌면 네. 네네. 단호박찜이 쪄지는 15분 안에 네네. 네. 동태전 부드럽게 하는 네. 아, 좀 맛있게 좀 하고 싶습니다. 소금을 밀가루하죠. 생강하고 이제 매실이 들어간 요거를 좀 넣어주면은 좋아요. 뭐 예. 냄새를 잡겠네. 네, 그렇죠, 그렇죠. 잡아주죠. 예. 아, 많이 들어야 만들고 조금씩 맛있... 묻혀서 예, 달걀에도 이제 우리가 전분가루가 좀 들어가요. 아, 예, 그래 좀 부드럽습니다. 좀 부드럽습니다. 전분가루가. 딱딱딱. 예, 예. 고명을 또 이렇게 쑥을 예, 준비했습니다. 예, 예. 예. 아주 훌륭하십니다. 예, 이게. 먹는 맛도 중요하지만 그렇죠. 멋도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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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손이 올라가야지 이게 네. 쑥 대머리.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쑥이 있어서 훨씬 더 먹음직스러워 보이는데요. 그러니까요. 어, 이게. 와, 진짜 촉촉하네요. 네, 촉촉하죠. 부드럽네. 네. 부드럽네. 네. 예, 드디어 오리 단호박 숙집이 완성됐습니다. 우와! 네. 야, 김이 쏴 올라오는 게 잘 쪄진 것 같아요. 네, 향도 좋고,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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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어우, 정말 이렇게 멋진 음식이 나올지 몰랐어요. 네. 먹기 네. 전에도 이 보기가 너무 이쁘니까. 네. 이 꽃이 핀 거잖아요, 꽃. 그쵸. 네, 맞습니다. 와. 진짜 제가 상상한 국맛이에요. 아, 네, 정말 다행입니다. 네. 매콤하고 담백하니 네. 고소하고 거기다가 달큰하니 네. 와 예술입니다. 꿀도 느껴지시나요? 응. 네. 네. 이거 어머니가 드시면 올 여름 거뜬히 네. 나실 것 같아요. 네. 보양식 중에 보양식 따로 없네요. 네, 맞습니다. 아, 우리 나눔킹으로
또 이렇게 나눔을 도와주신 우리 박문수 셰프 진짜 감사드립니다. 네. 나눔킹은 사랑입니다. 아, 기존의 게 좀 오래된 게 있고 지금 LED로 많이 바뀌는 상이고 또 전기값도 많이 아끼니까 어르신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됐습니까? 예, 완성했습니다. 와, 그래요? 어머니 완성됐대요. 네, 고맙습니다. 아, 한번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자고요. 네. 네, 어떠세요? 이제 고쳐진다니까. 아, 기분이 좋죠. 아, 그래요? 근데 저는 벽지 뜯어지고 누렇고 장판 다 찢었고 막 테이프 발라져 있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상상이 안 가는데 진짜 깨끗해졌습니까? 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 이거 부족하면 제가 또 짚어도 됩니까? 네. 그러면 진짜 저는 막 말합니다. 네. 이거 왜 안 고쳐야죠? 우리 가온에 이것뿐이 안 되냐고. 아, 얼마든지요. 알겠습니다. 네. 어우, 기대가 됩니다. 어머니, 예. 왜 내가 떨리지? 네, 어머니 들어가보시죠. 네. 어머니 직접 앞으로 가보시죠, 회장님. 와, 야, 아니 그 누렇고 어두컴컴했던 집이 환해졌어요. 네. 아니 안방도 좀 봐보세요. 안방. 네. 이야, 이거 이 다 무너졌던. 안 했죠. 아, 등 조명? 네. 아니 저 들어오는데 이 조명 때문에 그런지 진짜 뭐 하얘진 것 같아요. 네, 아주 환해졌어요. 응. 다 찢어지고 막 걸려 넘어질 정도로 막 다 해졌는데 예. 깨끗해지고. 너무너무 잘 됐어요. 깔끔하고. 제가 한번 주물러 드리겠습니다. 아,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머니, 예. 박수 한번 주세요, 형님. 아유, 형님. 가오네. 춤 한번 보이셔야 됩니다. 딴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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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어. 딴딴딴딴딴딴딴 즐겁다. 딴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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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진짜 러브하우스로 진짜 화사하게 바뀌었지만 예. 또 한 가지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아 예. 이가 안 좋으시는 그리고 요즘 봄이라서 몸이 축처지시는 어머니를 위해서 힘내시라고 예. 특식을 준비해봤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아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어머니를 위한 특식이 나왔습니다. 네, 아우 좋아라. 고기를 좋아하신다 그랬잖아요. 예. 또 거기다가 소고기는 싫으시다. 예. 그렇죠? 근데 이가 좀 안 좋아서 이렇게 씹는 게 좀 불편하시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걸 제가 딱 듣고 뭘 해야 되나 뭘 해야 되나 고민하면서 셰프님하고 얘기하다가 나온 결론이 이겁니다. 네. 아, 아유 아, 좋아라. 이게 뭘까요? 따다다단단단 따다다단단 과연 특식은 따다다. 그건 전인데. 그렇죠. 동태전. 오리고기 단호박찜. 아우 예. 또 봄을 맞아서 이게 여기다 쑥 들었어요. 쑥. 오늘 단호박 보고 그건 줄 알았어요. 그렇죠. 네. 아 오리고기. 아유 굴치냐. 자, 아 호박 먼저 따로. 아우 맛있어. 고기 오리고기. 오리가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가지고 어르신들 건강에 좋대요. 어. 어때요? 어때요? 맛있네요. 이야, 천천히 꼭꼭 드세요. 향긋해요. 냄새만 들어도 향긋해요. 그런 게 아니라 맛만 들고. 부드럽죠? 네, 아유, 많이 부드럽네요. 어! 대성공. 네, 아유, 진짜 맛있어요. 어, 진짜. 아, 우리 어머님이 좋아하시니까 진짜 너, 제가 만든 아유. 저로서 너무 기분이 좋네요. 아유, 맛있어요. 손주들하고 딸도 놀러 올 거 아니에요. 예. 예. 오, 엄청 놀랄 것 같아. 깜짝 놀라죠. 그러면 자랑 좀 해주세요. 금손주, 할머니 좀 놀러 와라. 얼마나 이뻐졌나 몰라. 막내야, 할머니 안 보고 싶어? 얼른 와, 할머니 깨끗해졌어. 빨리 와. 어머니 집도 진짜 환해져갖고 네. 봄이 왔어요. 네. 거기다가 이 봄나물에다가 이 전에 들어가는 이 봄쑥에다가 봄이 왔습니다. 네, 봄이 왔어요. 봄이 왔네, 봄이 와. 꽃처녀의 가슴에도 따따따따따따라다 따따따따따라다. 동네 스타 나눔 킹 모두 모두 행복해요. 저희 주위에. 저처럼 이렇게 어려우시게 사시는 분들이 엄청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을 계기로 다른 단체든 다른 분들이 좀 더 아셔가지고 저희뿐만 아니라 좀 다른 단체들이 좀 많이 활성화해서 저희 주변에 계시는 어려운 분들을 조금이라도 도와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동네스타 나눔킹과 함께해요.